구독 그리고 좋아요 누르세요. 송승환의 원더풀 라이프. 아름다운 당신의 삶을 삼성생명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제 2022년이 됐습니다. 아, 지난 1년 동안 원더풀 라이프 열심히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열심히 눌러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정말 저희가 처음에 첫 방송했을 때 구독자 수가 25명인가 그랬는데 이제 2만 5천 명이 넘어서서 3만에 가까워지고 있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작년 1년 동안 저희 채널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작년에는 주로 이제 배우분들을, 저희 선배 배우분들을 모셨는데 올해부터는 제가 좋아하는 선배 가수분들도 모시고 또 어떤 때는 배우분들도 모시고 이렇게 원더풀 라이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새해 첫 손님으로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선배님이고 또 저하고는 한 3년 라디오 프로그램을 같이 하면서 아침마다 짝꿍도 하셨던 뭐 제가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그냥 이름 석자 들으시면 다 여러분이 반가워하실 양희은 선배님을 새해 첫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왕님 해주셔서. 아유, 기꺼이. 언제라도. 아니, 제가 양희은, 양희경 두 자매한테 너무 신세를 많이 주셔가지고. 아니, 우리가 신세진 거 아닌가요? 아니, 제가 신세 많이 줬어요. 여기 원래 저희 사무실에서 하다가 네. 오늘 이제 선배님 나오시니까 여기 저희 정동에 있는 음악과 사람들이라고 우리 단골 LP바예요. 아, 너무 좋아요. 우리 공연 끝나면 여기 와서 가끔 네. 맥주 한잔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또 사장님이 양희은 선배 팬이라서 오늘 낮에 영업 안 하는 시간에 이렇게 빌려주셔가지고. 세상에 고마우셔라. 대신 갈 때 사인 하나 해주시고요. 네, 네. 여기 양희은 선배 팬을 쫙 갖고 계신 우리 LP바 사장님. 네. 요즘은 왜 인터넷에 네. 뭐 양력이니 출생연도니 그냥 웬만한 우리 연예인들은 다 공개가 돼버렸잖아요. 저 열린 직업이니까. 열린 직업의 폐쇄성도 있어요. 네. 제가 그래서 우리 양 선배님 걸 찾아보면 이제 52년생으로 네. 나와 있고 네. 제동초등학교를 다니시고 네. 경기여중고를 졸업하시고 네. 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울 토박이신 거죠? 그렇죠. 서울 토박이죠. 제동에 그 옛날 사시던 집이 혹시 아직도 있어요? 있죠. 아니 그러나 형태는 없어지고 우리 집 터는 가해동 1번지예요. 중앙고등학교 후문 바로 밑에. 네, 그래서 그 가해동 1번지 12호 지금은 이제 한국 무슨 미술박물관인가 그런 걸로 바뀌었지만은 그 언덕 위에 꽤 넓은 마당과 또 방공호 입구가 두 개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게 이제 설에 의하면 무슨 일정 때 일제 강점기 시대 때 그 팠다는 설도 있고 또 뭐 그러면서 청와대까지 통한다나 뭐 동네 사람들은 그랬지만 그 진위 여부는 확인 불가능하고요. 어느 정도에서 아버지가 그걸 막으셔서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도 모든 걸 시원하게 먹을 수 있었어요. 아, 그 방공호에다 집어넣으면. 네네네. 그렇죠. 새우젓 장사를 해도 되는 거예요. 아, 그게. 네. 광천 토굴 뭐 이렇게 가해동 북촌 토굴 이래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서울 토박이 네. 서울에서 태어나셔서 서울에서 초등고등학교 다 다니시고 그렇죠. 대학 다니시고. 그렇죠. 네. 근데 가끔 그 음식 그 방송 나오신 거 보면 네. 또 시골 음식도 굉장히 잘 하시던데. 아, 시골 음식은요. 그게 뭐 S본부의 잘 먹고 잘 사는 법에 그 시골만 다니면서 부뚜막과 장독이 있는 할머니 댁을 찾아가서 그러니까 이 장사하고는 상관이 없고 할머니가 텃밭에서 길러서 조리해 잡수시는 거를 이제 입말 음식처럼 할머니가 입으로 던지시면 제가 네네네 하고 무치고 볶고 이제 지지고 그걸 한 5년 했어요. 그때 많이 익히셨구나. 그렇죠. 우리 음식은 많이 익혔죠. 네. 근데 그거보다 먼저 시집 갈 때 우리 시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어디서 선머슴 같은 걸 하나. 그런 식으로 제가 우리 아들을 밥이나 제대로 헤매길래나. 아니 그 눈길에서 정말 말이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 눈에서. 그래서 제가 밥 못할까 봐 걱정되시죠? 그랬더니 아이고 속에 들어갔다 나왔나 봐. 그렇죠요. 그래서 결혼해서 정말 한 번도 주방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한 경험이 없는데 희경이가 먼저 시집 갔으니까 희경이한테 받아 적은 요리 노트, 그 다음에 동창들 중에 살림을 아주 맵게 잘 사는 친구한테 다 조리법을 적어서 갖고 간 노트가 있었어요. 그걸 놓고 이제 하나씩 둘씩 네 그러면서 뭐 하여튼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차렸으니까요. 남들은 뭐 삼식이 싫다 그러지만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가게하고 집이 이렇게 맨하탄에 붙어 있어서 어쨌든 점심 먹으러도 오고 그렇지.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해 먹이면서 저도 늘고. 그러니까 그때가 뉴욕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뉴욕 시절에 이제 음식을 시작하신 거네 말하자면. 결혼 초에. 결혼 초니까. 네네. 옛날 얘기부터 좀 풀어보면 학교 제동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는 네. 공부 잘하셨나 봐요. 경기여중을 가셨으니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장녀라 저희 어머니가 어쩔 줄을 모르고 하여튼 학교를 보냈는데 학교 가니까 애들이 자기 이름 석자 부모님 이름은 그래도 그리듯이 다 쓸 줄 알는데요. 저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 채로 학교를 갔어요. 저도 그랬는데 우리 엄마가 네. 미리 알고 가면 학교 가서 재미없다고 하나도 안 가르쳐줘가지고. 그래갖고 하여튼 통지표에 양양 가가 막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 때 네. 숫자도 모르고 시계도 볼 줄 모르고 기억니은도 모르고 그래서 정말 1학년 내내 아주 열등생으로 꽁지에서 있었죠. 그리고 굉장히 억울했어요. 왜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딴 애들처럼 잘하지를 못하나. 근데 제가 맞으니까 약간 좀 얼뛰어요. 그럴 수도 있죠. 언니나 오빠가 있는 애들은요 맞아. 굉장히 똘망똘망해요. 옆에서 눈치로 배운 것들이 좀 있으니까 말기도 못 알아듣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달리기를 하는데 딱 총을 딱 쏘면 모든 애들은 스타트 라인에서 확 달려가는데 저는 이런 채로 달려가는 애들 뒷모습 보고 웃고 우리 엄마 보고 웃고 애들 뒷모습 보고 계속 웃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보다 못해 스타트 라인까지 와서 등을 떠미니까 오른손에 오른발 왼손에 왼발 이러고 뛰드래는 거예요. 그렇게 얼뛰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는 건 아마 제가 싫은 그런 근성이 있었는지 여름방학 때부터 하여튼 숫자를 모르니까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를 놓고 그렇게 손가락 발가락을 가지고 이제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2학년 되면서 아주 그냥 완전히 월반하듯이 좀 제대로 어쨌든 성적이 양이나 가에서 벗어났죠. 그러네요. 네. 삼성생명이 당신의 어떤 변화에도 다 맞추겠습니다. 삼성생명. 5, 6학년 때는 반에서 이제 몇 등 안에 드셨군요. 그렇죠. 뭐 어쨌든. 근데 그때 초등학교 때도 뭐 노래 솜씨가 있고 좀 그러셨어요? 언제나 뽑혔어요. 아 노래 잘하는 애로. 네. 그러니까 애국가 선창, 교가 재창 뭐 이런 거. 초등학교 때도 이제 노래를 그렇게 부르시면서 이제 경기 여중 네. 또 경기 여고를 다니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좀 학생들 사이에 뭐 좀 동아리 이런 게 있지 않았어요? 뭐 노래 부르는 동아리 같은 거? 특별 활동, 특활 시간, 홈룸 시간. 네. 그때 참 희한한 일이 있었던 게 경기 여중 때 경기 여중의 교사가 불이 나서 홀라당 탔어요. 그래서 우리 2학년 때 교실이 없었어요. 불이 나서? 네네. 그래서 학교에서 그 널찍한 체육관의 그 돔처럼 이렇게 사실 굉장히 춥고 더운 그런 공간을 칸막이를 해서 이제 2학년 학생들을 거기다가 수용을 했어요. 컨테이너 같은 거? 그렇죠. 큰 컨테이너 같은 건데요. 그거를 하다 보면 천장이 너무 높으니까 어느 정도 2m, 2.4m 정도 높이로 이렇게 칸막이를 해놓으니까 허공에서 다 울려서 정말 우리 학년은 참 번잡했어요. 그래 이제 특활 시간에
홈룸 시간에 노래해라 야 양희은 막 이러고 애들이 그래서 노래를 하면 전 학년이 조용했어요. 그게 다 들리니까 에코, 네. 에코가 적당히 먹어가지고 목욕탕, 빈 목욕탕에서 노래하는 것 같이 자기 노래에 취할 만한 그런 조건이죠. 그럼 딴 애들도 지네 홈룸 시간이 있는데도 다 듣다가 또 박수가 막 치고 박수를 치고 야 다음 시간엔 너 이거 불러라 야 막 이래요. 학교 학생들이 그러면 또 그 레파토리를 연습을 해서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마지막 교시에 그 연습해서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좀 저는 근데 그거는 있어요. 극소심 A형이라 내가 먼저 할게 내가 이런 거 못해요. 항상 등 떠밀려서 어쩌다 보면 혼자 나와 있는 거예요. 애들 앞에. 그런 세월을 이제 내내 보냈죠. 그때 주로 무슨 노래 부르셨어요? 제가 유주용 선배님도 좋아했고요. 소위 저희 초등학교 때 쇼쇼쇼 시간에 대학생 출신 가수들이 나오신 분들이 최희준, 박형준, 위키리, 유주용 그렇죠. 네 분이 포클로버스라 그래가지고 고대생, 서울대생 뭐 이런 연대생 그런데 그분들이 8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그렇지. 신사복을 아주 댄디하게 진짜 그 카프스가 이만큼 나오는 멋쟁이 옷들을 입고 나오는 가수들이 있었어요. 그때 유주용 선배님은 또 미남이었잖아요. 참 멋쟁이셨죠. 근데 제가 유주용 씨를 좋아해서 그분의 그 모창 같은 것도 하고 그럼 애들이 막 와 이제 이러고 뭐 최희준 선배님 노래도 또 부르고 하숙생 같은 거 그리고 뭐 영어를 알게 되면서 이제 소위 영어 노래 네, 앤디 윌리엄스 노래나 뭐 그다음에 이제 점점 세월이 흘러서 기타에 취하게 되면서 뭐 킹스턴 트리오 뭐 그런 가수들 통기타 반주에 아주 이쁜 멜로디 화음을 넣는 뭐 피터 폴 앤 메리 뭐 그런 분들의 노래 취해서 이제 가사를 베끼고 기타를 되지도 않게 이제 혼자서 독학처럼 그 기타를 언제부터 치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요. 예. 그래서 이제 간단한 코드 가지고 저는 중학교 때 좀 기타를 배운 것 같은데 와 빠르시네요. 왜냐 그때는 이제 저희는 선배님보다는 5, 6년 후니까 그렇죠. 그때는 기타들을 중학교 때 다 배울 때잖아요. 어쨌든 그때 맨 처음 배운 기타 노래가 그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C-A-D-G7 네. 그거 네 개만 알면 대충 몇 곡은 하니까 맞아요. 지금까지도 내가 기타를 잡으면은 잡을 수 있는 코드는 딱 네 개밖에 없어. 고2 때 기타를 배우면서는 이제 뭐 소위 폭송 미국의 그렇죠. 폭송 이런 것들을 부르셨겠네요. 미국 통기타 가수들의 노래를 많이 듣고 또 부르고 그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이제 밤에 밤 프로그램에서 양희은 선배가 나와서 통기타 치면서 불렀던 노래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세븐 데포디우스 예. 일곱 송이 수성화 이런 네, 노래들 네, 네. 또 존 바에즈 노래도 부르신 적 있잖아요. 또, 네, 그런 노래들이 아직도 기억에 나는데 그게 이제 기타 치시면서 네. 부르기 시작한 노래들 그렇죠. 쉬운 코드의 노래만 저도 뭐 이렇게 기타를 많이 연습할 시간이 없이 세상에 그냥 기타를 들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서강대학교 사학과 네. 진학하셨잖아요. 네, 네. 그때 좀 프로 가수의 꿈 같은 거를 꾸신 적은 네. 없었어요? 절대 없었죠. 그렇게 중고등학교 때 노래를 잘했는데 그때는 연예인, 소위 연예인 가수 그러면 참 뭔가 전혀 다른 세상의 사람. 그리고 제가 통기타 살롱에서 노래하면서 친한 친구네 집에 가면 내 친구를 그 오빠가 불러요. 근데 이제 그때는 한옥이니까 몸풍지 사이로 하는 말 같은 게 다 들리잖아요. 너 쟤 어떻게 알아? 왜 집에 데려갔어?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소위 딴따라라는 그렇죠. 인식이 강했던 그렇죠. 시절. 그래서 꿈꾸기를 어쨌든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TBC에 녹음을 부탁하러 릴테이프 그걸 부탁하러 갔는데 그게 뭐냐 하면 경기여고는
1, 2, 3학년 때 그 민속무용 경연대회라는 게 있어서 각 학년이 8반까지 있다, 뭐 9반까지 있다 그러면 그 반이 다 다른 나라의 민속춤을 추었어야 돼요. 그게 이제 가을 운동회 대신에 축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필리핀도 하게 되고 스페인도 하게 되고 그러면 음악을 도저히 구할 길이 없으니까 릴 테이프에 이제 그거를 녹음을 했다가 네 그거를 학교 방송반에다 걸어놓고 이제 자 지금 2학년 7반 순서입니다. 2학년 7반 나오세요. 그러면 이제 다 애들이 스페인 옷 입고 나가서 음악이 쫙 틀면 이제 따따라따 막 이런 거 하는데 그때 음악 부탁하러 간 TBC가 처음 방송국 가보신 거네. 아니죠. 초등학교 때 저도 KBS 어린이 합창단이나 뭐 이런 걸로도 네 갔었는데 처음 이제 좀 크고 나서 야 여기서 이런 일을 하면서 나이 들어가고 싶다. 어른이 되면 난 여기서 일하고 싶다. 그 꿈을 갖게 된 거예요. 고2 때. 네. 어머님 가게 막 불나서 다 타고 뭐 보증 승계 잘못돼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나쁜 일은 몰아서 오는지.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다 갖고 가라 딸을 다오 우리 애들만 다오 결정적인 실수를 하신 거죠. 송창식 선배를 찾아가는데 형 나 노래 좀 하게 해주세요. 돈이 필요해서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종환 씨한테 얘기를 하더니 근데 그게 오디션이죠 소위 따옥따옥따옥이 이런 거 불렀어요. 저 내일부터 와서 일하라고 이종환 선생님이 저 그런데 갑을 좀 뭐 이딴 게 다 있나.